안녕하세요. 자, 지금 우리 이제 1월부터 저희 이지선 UI명에서는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에 이제 가장 굳은 결심을 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월부터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하나하나 찬찬히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이 나중에 큰 힘이 되기 때문인데요. 저희 지금 해설서 관련된 2019 개정 누리 과정 시리즈 지금 쭉 강의를 이제 개강을 해서 강의 진행 중이고요.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자, 2019 개정 누리 과정의 시리즈 세 번째 오늘 개강하는데요. 자, 오늘 개강하는 강의는 해설서와 관련된 적중 문제 총정리입니다. 왜 적중 문제일까요? 요게 이제 2019 개정 누리 과정 안에 보면 59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내용 안에 정말 중요한 신이론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말놀이라든가 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거. 그다음에 요번에 왜2024 UI명에서는 법안전이 또 되고 나왔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체 운동 건강 영역에 보면은요. 와, 내용에 정말 왜 그렇게 법안전을 강조하고 있는지. 자, 그만큼 또 UI 안전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저희 진짜로 이 강의를 제가 몇 년째 계속 해설서 강의를 열심히 해오고 있는데요. 59개 내용 신이론 안에 들어있는 이 정말 심층적인 문제들을 보는 요 강의. 자, 요 강의는 해설서와 관련된 적중 문제 총정리 요반은요. 해마다 엄청난 적중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특별히 그냥 적중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생각지 못해서 늘 틀렸던 그런 문제들이 여기서 대거 나옵니다. 자, 뭐 말놀이도 물론 여기서 나오기도 했고요.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또 말놀이뿐 아니라 의사소통 영역에서 그 이제 그림책 관련된 내용들 2023에 났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라텍스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하나도 다루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많이 나왔고, 신체운동 건강 영역에서는 법안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음악도 미술도 1, 2차에서 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일일이 열거할 수 없게 여기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해설서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하셨잖아요. 자, 이 반은요, 먼저 문제로 풀어보고, 해설서와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다루는 그런 강의는 찾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대학교 수준 출신,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출신이 아니고서는 해설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국가교육과정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UI명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많은 곳에서 해설서의 중요성을, 국가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아예 간과한 채 선생님들을 낭떠러지 끝, 벼랑 끝으로 밀어버립니다. 시험에 안 나올 것만 가르치는 거죠. 국가교육과정은 정말 중요하고요. 대학교수 출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출신이 아니고서는 해설서 실행자료집, 이해자료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요. 그것을 더구나 문제로 풀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 이지선 UI명의 강의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 명백하게 밝혀두었지만은 대학교 수준이 매시간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 문제만 또 있으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세한 해설, 모범 답안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 드리고요. 매시간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그러니까 이론을 보고 문제를 정리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문제부터 보고 필요한 이론들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정말 이해가 빨라요. 자, 이제까지 선생님들 공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용부터 보고 문제를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한번 이 강의에서는요, 문제부터 보고 이론을 본다는 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이 반에서 정말 대거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그 점을 명심하시고 해설서와 관련된 적중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보는 이 반이 정말 해설서 공부의 메인, 핵심, 정말 중요하다. 그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주는 저희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 교육과정 AB 적중 실전 모의고사인데, 물론 역시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입니다. 유아 교육을 전공한 정말로
그 전임 뭐 이렇게 왜 뭐 강사 명칭도 너무 많잖아요. 대학에 있는 교수가 아니고 막 시간 강사인데 사실은 시간 강사 이러면 좀 그러니까 좀 그분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붙인 별칭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대학에 시간 강의 나가고는 그게 뭐 대단한 커리어인 것처럼 막 자기는 교수 출신이다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그거는 이제 짝퉁 교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말 대학에 커리어를 가지고 정말로 정년 트랙 그리고 대학의 연구실이 있는 찐 교수, 자, 찐 교수들이 만든 그런 문제들을 공급합니다. 자, 선생님들 대학 교수가 얼마나 좋은 커리어인지 아시죠? 자, 두 번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대학 교수들은요 여기 수험가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유일합니다. 이지선 교수는 유일하게 대학에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적중 문제 확실하게 공급할 수 있고 2024 UR명에서 1, 2차를 막론하고 적중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2023, 2024 UR명에서 적중한 문제들을 수험생들이 제보한 것으로만 모아서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수험생들이 만들어준 것만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적중했으면 책으로 나오겠습니까? 자, 1차만 모았는데도 그 정도입니다. 2차 적중 말할 수도 없이 적중 많이 했고요. 1, 2차 정말 무한한 적중입니다. 선생님들 헛고생하지 마시고 적중하는 문제 적중하는 바로 그런 문제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1월부터 해설서 충실하게 공부한 그 이러한 힘들이 나중에 모여서 선생님들의 바로 합격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교육과정 AB 적중 실전 모의고사 보도록 하실 거고요. 자, 강의는 이제 오늘 개강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강의는 인강으로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강의를 녹화를 하는 날짜는 여기 나와 있고요. 업로드는 다음날 오후 3시까지 업로드가 됩니다. 좀 더 일찍 업로드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안전하게 이렇게 확실한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재 수험가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 국가교육과정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강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진짜 이지선 UR명에서는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임용고시 출제위원 인력풀 교수잖아요, 제가. 자, 그래서 저와 함께 활동하던 많은 교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선생님들께 문제를 공급합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풀기 어려웠었잖아요. 2019 개정 누리과정 관련 문제가 논술부터 막 우르르 쏟아졌잖아요. 2024 UR명에서 저희는 다 풀어본 거예요. 자, 저희 이지선 유아명에서는 다 풀어본 거였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적중했습니다. 수험가에서 아무도 대비하고 있지 않을 때 오직 이지선 유아명에서만 확실한 방향을 말씀드렸어요. 서답식이 중요하다. 종합적 사고력이 중요하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누차 강조해 온 것은 오직 이지선 유아명밖에 없습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서답식을 강조한 원조는 이지선 UR명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자, 지금 개정 누리과정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도대체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나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고시문을 내겠습니까? 국가교육과정이 3호세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으로 바뀐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옛날 거 붙잡고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본인만 공부 안 하고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범죄 성향이 조금 덜해지는데 왜냐하면 그럼 알아서 수험생들이 아, 저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말의 양심도 없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안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공부를 은근슬쩍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럼 수험생들은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안 중요한가 보다 이러고 안 하잖아요. 할 의지도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을 다 낭떠러지 끝에 세워놓고 밀어버리는 겁니다. 자, 저는 그런 것에 분노하고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학원가로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대로 공부하면 선생님들은 반드시 합격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 올해도 강조합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국가교육과정이니까 진짜 중요하고요. 서답식, 종합적 사고력 더욱 중요합니다. 자, 옛날 기출만 보고 있는 것은 70점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기출만 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답식 문제 중심으로 많은 문제를 풀면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절대 시험장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응용은 안 됩니다. 따라서 서답식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더구나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과거의 3호세 누리과정에 정말 대전환이에요. 격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에 적응하시기 위해서는 이지선 UR명에서 제공하는 지금 누리과정 패키지 있잖아요. 그 정도는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충분한 문제로 연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 반은 문제부터 보면서 적중문제 중심으로 완전히 정말 다 정복해 나가는 그런 반이에요. 확실하게 선생님들 합격하기 위해서는 정말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완전 정복하셔야겠습니다. 문제 중심으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교과서가 개편됐는데 예를 들면 초중등 교과서가 개편됐는데 나는요 옛날 책이 좋아요. 옛날 책으로 공부할게요. 이러고 시험장에 들어가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치원은 교과서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애들한테 이제 글씨 보고 읽고 뭐 책 갖고 수업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인데 교과서 없다고 국가교육과정 무시하라. 이거는 완전히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진짜 국가교육이 뭔지 교육이 뭔지를 아예 모르지 않고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무식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선생님들 그런 거짓말에 완전히 그 무식하기 짝이 없는 무지한 그런 말에 속아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선생님들이 눈물을 흘릴 때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정말 헤매다가 고생하고 시험 떨어지고 이래서 저를 찾아오는 선생님들이 한두 분이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선생님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선생님들, 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커리어를 다해서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저는요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전 선생님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는 정말 언니같이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언니 같은 마음으로 전 선생님들을 다 이해합니다. 자, 선생님들의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저는 선생님들의 가장 친한 친구요. 언니예요. 자, 저에게는 선생님들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 모든 것을 다 이야기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바로 선생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도 연구예요.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올바른 공부 방향 말씀드릴게요. 자, 선생님들의 올바른 공부 방향 첫 번째는 새로운 관점으로 만들어진 2019 개정 누리과정. 요것은요, 국가의 지침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국가 지침대로 공부하셔야 국가교육과정을 물어보는 국가고시에 합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으로 써진 국가에서 발표한 국가교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제대로 잘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안에는 신이론이 많이 들어있어요. 3호세 누리과정하고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교사 중심에서 완전 유아 중심으로, 교과 중심에서 완전 놀이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안에 수많은 이론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 이론을 자꾸 시험에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선생님들도 그 시험에 답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몸에 익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아, 그리고 또 지금 또 어떤 변화가 또 있죠? 서답식 문제. 와, 선생님들 서답식 문제 쉽지 않죠. 뭐 다 이유를 설명하라 그러고 그냥 답만 쓰면 됐지. 그거요? 쉽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대비하는 데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 선생님한테 오시면 그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확실하게 알게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 선생님을 아신 이상 이제 더 이상 선생님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신이론, 서답식, 뭐 이런 놀이 중심의 문제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제 시작이에요. 자, 지금부터 공부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자, 지 선생님과 함께라면 즐겁게 공부하시면서 합격하실 수 있어요. 자, 즐겁게 공부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 강의의 특징을 다시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이 어려웠던 이론들이 있잖아요. 어려웠던 이론들을 문제화해서 보면은 훨씬 이해가
잘될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려운 이론들을 문제화해서 가르쳐 드리고요. 자, 문제 형태로 보시면서 힌트를 파악하고, 이런 게 어려웠잖아요. 묻는 말을 보고 바로 이걸 묻는 거구나 캐치해서 그거에 맞는 답을 쓰셔야 하는데,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나오는 신이론은 또 이론대로 정리를 또 다 해드릴 거예요. 자, 교재를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교재가 다 있어요. 여기 이제 교재 내용, 여기 이론 정리는 물론 다 해드립니다. 이론 정리를 다 해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왜 선생님들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그동안 어려웠었는지 이 내용 보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그렇죠. 문제도 있어요. 근데 순서는,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순서는 문제부터 풀고, 자,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해설은 이렇게 자세해요. 해설은 정말 자세합니다. 이렇게. 자, 한 문제 해설이 거의 한 페이지인 거 아시겠죠? 한 문제 해설이 거의 한 페이지예요. 자, 여기도 보시면 진짜 문제 해설이 이렇게 길어요. 자, 사실 이 내용만 읽어봐도, 그래서 문제 해설이 지금 한 13페이지 정도 되는데, 선생님들 이 해설지만 사실 읽어봐도 정말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와 해설 이렇게 있고요. 문제와 해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론 정리까지 다 돼 있어요. 단 수업을 진행할 때 문제부터 보고 이론을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면서, 아, 저런 문제, 이 말을 묻고 있는 거구나. 아, 저런 거였구나. 이렇게 문제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론 정리를 한 번에 쫙 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부터 보시고, 먼저 문제를 본 다음에 해설서에 녹아있는 어려운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내용부터 보고 이론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요 강의는 이제 내용부터 보고 내용부터 보고 문제 정리하는 건 그동안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부터 보고 이론을 보면 더 잘 보이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자, 문제 나 못 푸는데 저하고 함께 푸시잖아요. 저하고 함께 보시면, 아, 문제에서 이런 거 묻는구나.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굉장히 색다른 방법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시험에 빨리 붙는 사람들 있죠. 아니, 쟤는 공부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붙지? 그런 친구들이 이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시고요. 자, 서답식 문제. 선생님들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요 서답식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습합니다. 자, 어떤 선생님들은, 아, 문제는 내용부터 보고 풀어야지. 무슨 문제부터 푸냐? 순서가 어디 있어요? 삐아제가 이야기했죠. 동화와 조절을 거쳐서 스키마가 형성된다. 동화, 조절, 스키마, 스키마, 스키마. 스키마가 한 번에 딱 형성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형성돼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스키마는 자꾸 확장되고 변화하고 더 많이 만들어지고 조합되고, 이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답식 문제도 1월부터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푸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선생님들께서 이지선 유아이명에 오시면 정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요 반은 문제를 중심으로 1월부터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길러드리는 거예요. 서답식 문제 1월부터 이렇게 연습해야지 갑자기 가을에 연습해서 되지 않아요. 자, 선생님들, 초수생 선생님이든 N수생 선생님이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특별히 N수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안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정말, 와, 내가 이래서 떨어졌구나, 너무 슬프다, 이런 분들이 진짜 많으시기 때문에, 자, 올해는 1월부터 문제로 내용을 보는, 특별히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조금 선생님들,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약간 휘발성이 있지 않나요? 문제를, 내용을 딱 봤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읽고 나면 책을 덮으면 머리 하나도 안 남는 그런 특징도 좀 있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예전과 내용을 기술하는 방식이나 중요한 이론들이 옛날과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부분들을 문제로 먼저 보고 핵심을 딱딱 알 수 있어요. 문제부터 보면. 그리고 내용을 보면 공부하는 시간을 절약하면서 훨씬 집중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반은 해설서와 관련된 적중 문제들, 이미 적중된 것, 이지선 요양에서 풀어서, 그 다음에 앞으로 적중될 것,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완전히 핵심만 딱딱딱 문제부터 보면서
확실하게 정리하는 그런 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의사 예자 순차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자, 그리고 2019 개정 누리과정 관련된 적중 실전 모의고사는 마지막 주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매주 이론들을 모아서 총정리는 당연히 해드려요. 문제 풀면서 총정리, 각 영역별 총정리 해드리고 정말 어려운 거 이런 것들 모아서 총정리 해드리고 문제 당연히 매시간 풀고 마지막 주에 또한 문제를 풉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과목은 지금 해실이 관련된 그런 특강들을 세 과목으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지금 개강을 했어요. 하나는 해실이 특강, 또 하나는 놀이 실행위의 운영 사례집 특강, 놀이를 풀어드리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해설서와 관련된 적중 문제, 이렇게 해서 총 세 과목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국가교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 2024 유아임용 시험에서도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저희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충분히 공부했던 내용들이고 저희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해설서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공부했습니다. 1차는 물론 2차에서도 완벽 적중했고요. 2차에서도 2019 개정놀이과정은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자, 선생님들 이지선과 함께 이 세 과목 정리하신다면 2019 개정놀이과정 관련된 모든 것들은 완벽 정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잠시 후부터 우리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